KTV, KTV 리플레이 준비해봤는데요. 뭐야, 뭐야. 다음 분 모셔야 되는데 지금. 아? 여기 선이 있습니다. 특별한 게스트 분이 있다고 하는데요. 게스트 분 누가 계시죠? 여기는 게스트고 전 게스트고 게스트. 선생님 소개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저는 그 유튜브에서 수의사범 채널을 운영 중인 수의사 박기범입니다. 오늘 여기 왜 나오게 되신 거죠? 오늘은 어저께 급하게 섭외가 돼서. 네. 어저께. 강아지 한번 소개를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? 이 애기 이름은 이순이에요. 그 이가 너무 많이 해서 빨리 나라고. 네. 이제 안락사 전날에 얘를 구해야겠다 마음이 이제 생각이 좀 들어서. 또 나와주신 이순이님. 이순이님은 소감이 어떠신가요? 졸리대요. 이 동물들이 잘 보호가 되고 있는지 한번 VCR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성이죠? 센터에서 강아지를 데려왔어요. 아, 야, 아니 너무 예쁘게 생겼는데요? 네. 아니 어떻게 근데 이런 개들을 버릴 수가 있죠? 안 되겠죠. 아니 여러분 보세요, 이게 진짜 이게 유기견이라고 해서 다를 게 하나 없습니다. 그냥 똑같이 아주 예쁜 강아지예요. 다리가 다쳤기 때문에 아마 그 견주분이 네. 키우시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버리신 것 같습니다. 구조할 당시부터 해가지고 한쪽 다리가 그 신경이 마비가 돼가지고 저희가 뭐 신경 치료해가지고 치료를 갖다 하는 중인데. 조금씩 좀 회복되고 있는 단계입니다. 저렇게 유기견 애들이 오면은 네. 정밀 검사를 하고 네. 뭐 전염병 같은 게 있는지 없는지. 보통 보면은 그냥 버려진 애들이 진짜 한 30-40% 되는 것 같고요. 아, 주인 키우다가 강아지가 버린다고요? 네, 그런 애들도 있을 수가 있지. 보통은 이제 유기견이 발견이 되잖아요. 구청마다 이제 유기동물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거든요. 거기다 신고를 하면은 거기서 이제 애들을 데려가고 그 다음에 보호소로 들어가요. 말미가 보통 20일에서 30일 정도 주어져요. 그 안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? 네, 원칙적으로는 안락사가 진행이 되는데. 마음이 통하는 그런 유기견들을 데려올 수 있나요? 첫 번째는 일단 일반적으로 많이 아시는 포인 핸드. 요렇게 하면은 손 내밀. 포인 핸드. 요렇게. 아, 포인 핸드. 그리고 그거 말고는 이제 보호소에 직접 방문하시는 방법. 혹시 이게 식사 시간이 지났나요? 아, 간식은 먹을 때예요. 아, 그래요? 그러면 간식 먹는 거 ASMR 하는 거. 이순이. <웃음> 앞으로도 또 우리 강아지들이 한번 아픈 동물들이 있으면은 또 치료에 좀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오늘 함께 해주셔서 예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.